44과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명을 주시나요? 오늘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44과 암송카드를 뜯고 고리에 끼워서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어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는 소중한 사명을 받았어요. 들은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 기억하기 활동을 같이 해볼게요. 오늘은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손가락 인형을 만들어 예수님과 베드로의 역할극을 할 거예요. 부록에서 인형을 뜯어 뒷부분에 풀칠을 해서 손가락에 끼울 수 있게 할게요. 인형이 완성이 됐지요. 자, 우리 친구들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역할을 서로 나누어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인형 손가락에 끼우고 우리 공과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서로 대화할 거예요. 네, 대화 내용 중에 빈칸이 있지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어갈 말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베드로의 대답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같았지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맨 아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자, 이렇게 썼으면 우리 친구들이 한 친구가 하나씩 이렇게 예수님 역할, 베드로의 역할을 해서 우리 한번 역할극을 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돌보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친구들 이렇게 잘 해보았나요? 왜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똑같이 해주고 싶으셨을까?
베드로의 대답이 진심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러셨을까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 세 번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베드로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선생님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잘못이 정말 부끄럽고 또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이유는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여기 사명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글씨를 써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명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나 명령을 뜻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명을 주시나요? 우리 핵심 문장으로 함께 대답해 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세요. 실천하기 활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적는 거예요. 적은 내용을 말로 예수님께 표현해 보세요. 선생님은 예수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적은 것을 한번 말로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이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세요. 우리 아래의 그림은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할 예수님의 양들,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는 어떻게 그들을 돕고 섬길 것인지 아래의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씩 선택해서 표시해 보세요. 모두 다 할 수 없으니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정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다쳐서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어떻게 돕고 섬길 수 있을까? 첫 번째 가방을 들어주는 것, 또 전화해 주는 것,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네, 표시해 보세요. 선생님은 예, 그 친구가 옆에 있다면 가방을 들어주고 싶어요.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어떻게 돕고 섬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친구가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요. 세 번째는 그 친구를 내가 다니는 교회에 초대해요. 자,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예, 표시해 보세요. 선생님은 그 친구를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세 번째는 우리 주위에 그리고 먼 나라에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지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용돈을 저금하여서 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친구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예,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돈이지만 헌금을 드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친구가 많지 않아서 늘 혼자 있는 외로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어떻게 돕고 섬길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그 친구에게 내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노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선생님은 그 친구를 불러서 같이 놀고 싶어요. 우리 다섯 번째 그림을 볼까요?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먼저 처음 온 친구에게 인사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교회가 낯선 친구에게 옆에 같이 앉아주는 것.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는 것. 선생님은 그 친구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 도와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찾아보았지요. 그것을 꼭 실천하기로 해요. 그런데 여기에 소개된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람 중에 내가 섬겨야 할 구체적인 대상을 우리 마지막 빈칸에 한번 적어볼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집이나 학교, 학원에 내가 도울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섬겨야 할 친구의 이름과 또 섬길 방법을 한번 여기 1, 2, 3번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은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은 친구의 이름은 적어볼게요. 박현미라는 친구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선생님이 돕고 싶어요. 이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올 때마다 가서 인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좀 많이 외로워해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전화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돕고 섬길 구체적인 사람을 찾아보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정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양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기로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외쳐요. 예수님의 양을 섬기고 돕자. 예수님의 양을 섬기고 돕자.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잘못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양을 섬기고 도우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힘과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